자, 이번 시간에는 아이스크림의 창의적 문제 해결력 파이널 50제 과학 첫 번째 5일 완성인데 5일 완성은 하루에 10문제씩 풀면 되는데 50분 동안 10문제 풀기가 힘들어가지고 이제.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문제부터 봅시다. 지섭이. 자, 지섭이는 열의 이동 방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실험했다. 세막대 두 개에 열변색 물감을 일정 간격으로 칠하고, 하나는 수평으로 놓고 중앙을 가열했어. 그리고 다른 애는 기울여서 가열했어. 자, 가까운 곳부터 먼 곳으로 이동했다는 거, 그지? 두 막스의 변화는 어떻게 될까? 가열한 곳부터 좌우로 같은 좌우 같은 속도로 좌우 같은 속도로 색깔이 변한다. 이해되나? 왜냐면 자 수평은 알겠는데, 그치? 기울여져 있으면, 왜, 오른쪽으로 더 먼저 갈 것 같지? 아래는 잘 안 갈 것 같고. 근데, 자, 고체로의 열 전달이기 때문에, 그냥 고체로 통해서 열이 전달되기 때문에 좌우 같은 속도로 이동한다는 거. 그래서 이 실험을 알 수 있는 점은 뭐야? 자, 고체에서, 열은 높이에 관계없이 높이와 관련된 실험을 했으니까 높이에 관계없다는 얘기를 써줘야겠지. 그치?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자, 영재원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런 서술형 답안을 정확하게 써야 돼. 그치? 자, 여기에 꼭 요 부분들이 들어가야 돼. 그치? 자, 안 쓰면, 쓰는 연습을 안 하면 영재원에 아무리 똑똑해도 답을 제대로 안 쓰면 떨어진다. 알았지? 꼭 제대로 쓰는 연습을 해야 된다. 알았지? 자, 그럼 2번을 봅시다. 자, 물은 식용유, 에탄올처럼 각각 다른 액체를 사용하면 액체탑을 만들 수 있다. 그치? 다양한 액체를 사용하지 않고 한 가지 종류의 액체만 사용하여 액체탑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을 설계하고 원리를 설명하시오. 서술하시오. 자, 해보세라. 밀도와 상관이 있지. 그치? 동욱이. 어떻게 하면 돼? 여기 이 액체탑을 쌓을 때 제일 낮은 곳에는 식용유를 가장 많이 넣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탑에는 식용유를 적당히 넣고 근데 여기까지만 할게. 미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식용유를 맨 아래 넣으면 아니 되거든. 그치? 맨 아래로 넣으면 아니네. 자, 이런 그 기다란 컵에다가 아까의 액체를 하나씩 넣는데 뭐부터 넣어야 돼? 밀도가 큰 것부터 차례대로 넣으면 되는 거지, 이제. 자, 그러면 한 가지 종류의 액체만 사용해서 액체탑을 쌓는 방법은 물과 설탕을 이용한다면 어떻게 하면 돼? 이것도 설명해야 되지. 자. 물 플러스 설탕 다섯 스푼 이제 물은 100ml 자 이렇게 넣고 물 100ml 플러스 설탕 4스푼 선생님 이렇게 쓰면 똑같이 쓸까봐 선생님 다 쓴다. 자 물 100ml 자, 그 다음에 물 100ml,
설탕 3스푼, 대구불 100ml. 네, 똑같이 쓴다. 똑같이 쓰든지, 자기 나름대로 나중에 정리하든지. 물 100ml 플러스 설탕 1스푼. 그 다음에 물 100ml.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빨간 오초 파란 보니까 순서 정하는 거야. 빨간 오초 파란 보로 갈 건지 빨간 오초 파란 보로 갈 건지 그치? 정해서 하면 되겠지.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가 색소. 선생님은 밑에서부터 갈래. 빨 색소 주 색소 노 노란색 색소 빨주 노초 초록색 색소 파 파란색 그 다음에 색소 남은 빼고 선생님 보라색을 넣겠다. 색소가 다 있으면 이렇게 넣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한 다음에 뭐부터 넣어? 가느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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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밀도가 큰, 1번부터, 6번까지, 차례로, 10ml? 10ml씩 넣는다. 있습니다. 오케이? 조심. 조금씩.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천천히. 넣는다. 있습니다. 액체탑을 쌓을 수 있는 원리는 뭐야? 진한 용액일수록 무거움으로 진한 용액부터 붉은 용액 순으로 시험관, 갖는다는 거야, 시험관. 네, 너, 그냥, 액체탑을 쌓을 수 있다. 자, 너무, 다 아는 내용인데, 이렇게, 제대로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3번을 봅시다, 3번.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진행된 18가지 과학실험 중, 우주과학실험 중 하나는 우주에서 식물이 어떻게 자라는지 관찰하는 것이다.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영양분과 수분이 들어있는 우주종자 발화 성장팩. 아따 이름 길다. 그죠? 씨앗을 심어 우주정거장에 키운다면 식물이 자라는 모습이 지구에서와 어떻게 다를지 서술하시오. 자, 어떻게 다를까? 별 다른 것 같지 않지? 그치? 자, 일단 뿌리는 중력 방향으로 자라는데 중력이 없으니까 그죠? 중력이 없어. 자, 어떻게 우주 정거장에서는 중력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뿌리는 어떻게 뿌리는 사방으로 자 자라지만 그지? 사방으로 자라지만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흙이나 수분을 물과 무기양분을 그지? 물을 흡수할 수 있는 물을 흡수할 수 있는
곳으로 사방으로 뭐, 다 널려져 있으니까 그치? 물을 쌓일 수 있는 곳으로 자라고 그 다음에 잎은 줄기 잎은 어딜 향해 자라요? 전등 LED 전등 LED 전등이 있는 곳으로 광합성을 해야 되니까 따라 광합성을 한다. 줄기는 그지 중력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좀더 빠르게 자랄 수 있겠지. 그지? 줄기의 지탱, 그지? 지지작용이 별 필요가 없잖아. 중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좀 더 빠르게 자랄 수 있겠지. 자, 식량을 키워야, 식물을 키워야지. 그치? 이렇게도, 식물들이 이렇게 자랐다. 우주에서도 식량을, 해결할 수 있으려면 이렇게 식물을 키워야 되지. 자, 그러면 4번을 봅시다. 북극성은 지구의 자전축과 동일선상에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별이 움직이는데 중심이 된다. 그치? 자, 북극성을 찾으면 동서남북을 향해 방향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북극성은 2.5등성의 어두운 별이므로 북쪽 하늘의 대표적인 별자리인 북투시성과 카시오페아 자리를 이용하여 찾는다. 다음은 우리나라에서 여름과 겨울의 북쪽 하늘 모습이다. 각 하늘에서 북극성을 찾는 방법을 서술하시오. 자, 자, 이거 해볼 사람. 북쪽 하늘. 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여기 보여서 카시오페이아 자리가, 아, 이건 뭐야? 북두칠성. 이제 이거는 카시오페이아 자리. 이제 여기 찾았잖아. 자, 요것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잖아. 어떻게 하면 돼? 자, 카시오페이아에서 연결한 이 선, 이 선대로 5배, 이제. 5배. 그리고, 자, 여기서는 카시오페이아가 위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찾는 게좀 편하겠지. 여기서는, 여기를 가기가 약간 힘이 드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뭘 이용하면 돼? 카시오페이아 자리가 밑에 있으니까, 보기 힘드니까, 높이 떠있는 얘를 이용해서, 몇 배? 또, 5배를 이용하면 되겠지. 5배. 5배, 그치? 5배 자리. 여기서도, 5배 자리, 그치? 감으로 하는 게더 좋아? 자, 요렇게 그려주면 되겠다. 그치? 요거는 어떻게 하면 돼? 카시오페이아 자리에 각 양쪽 끝. 양쪽 끝. 대두 별이 만드는 직선이 만나는 점과 이게 좀 길다, 그지? 그리면 편한데, 그지?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별 사이의 거리의
5배 되는 곳에 있는 별이 독선들. 다 쓰고 있나? 자,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돼? 북투칠성, 북투칠성의 맨 마지막, 그지? 성 국자의 끝부분. 네, 위치한 주별 사이의 거리의 5배, 그지? 되는 곳에 뭐가 있다? 있는 별이 국산들. 이거 글로 다 표현해야 돼, 이제. 현우가, 채팅으로 하면 좀 빠르지? 근데 이제 글씨로 써야 돼, 이제. 자, 5번을 보자. 냄비에 물을 넣고 라면을 끓이러 간다. 라면을 빨리 끓일 수 있는 방법을 이와 함께 세 가지 서술하시오. 자, 빨리 끓일 수 있는 방법. 자, 이거는 과학적인 방법을, 원리를 이용해서 얘기해야 돼. 이제, 얘기해 볼 사람 있나? 말로 하면 돼. 뜨거운 물을 많이 붓는다. 양은 냄비를 쓴다. 이유는? 자, 열을 빠르게 전달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또 뭐가 있어? 스프를 먼저 넣는다, 그치? 스프를 먼저 넣고, 끓는 점을 올려, 온도를 높인 후, 면을 넣는다. 그러면 높은 온도에서 면이 익으니까 빨리 익겠지, 그치? 자, 끓는 점 높인, 이제 끓는 점 높이는 방법 하나. 자, 물을 적게 넣으면 라면 맛이 틀리잖아. 이제? 그리고 아까 누가 했지? 센 불로, 이제 다이란다. 근데 열이 빨리 정돈되니까 빨리 되겠지. 이제? 태경이. 말로 해. 동우가, 빨리 끓이는 게 목적이긴 한데, 그치? 근데, 라면이 맛이 없으면 좀 그렇잖아. 이제 면이 다 익을 정도의 물을 넣어야 돼. 더운 금성 가서 끓인다. 30초만. 예. 금성 가기가 더 힘들 것 같은데? 이제, 라면 끓이려고 금성 가려면, 지구에서 라면을 100개는 먹어도 될 시간인 것 같은데. 그리고 냄비 안에 금속 젓가락, 숟가락을 넣어서 끓인다. 왜? 금속 젓가락에 숟가락이 열을 빨리 전달하니까 빨리 더 끓겠지. 그리고 중요한 것도 뚜껑을 닫는다. 뚜껑을 무거운 뚜껑을 닫아 놓으면
뜨거워진 공기가, 기화한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아. 빨리 끝낸다. 그치, 뚜껑을 열어놓은 경우랑 닫아놓은 경우, 끊는 점 차이가 좀 달라지지. 검은 차 위에 놓으면 언제 끓이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자, 6번. 각설탕을 물에 넣으면 큰 덩어리가 부서지고 작은 덩어리로 흩어지며 아지랑이처럼 물에 녹는다. 시간이 지나면 각설탕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물에 녹은 설탕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작은 입자로 나눠져 물에 골고루 섞여 있다. 물에 녹은 설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 그래서 말씀하시오. 그래, 먹어본다. 그래, 설탕 맛이, 설탕의 단맛이 나겠지, 단맛. 그치? 그리고, 그래, 무게를 비교한다. 이제 무게는 증가했을 테니까 물을 차갑게 한다. 온도를 낮춰서 온도를 낮추면 어떻게 돼? 온도를 낮추면 설탕이 석출되겠지. 이제 거의 설탕이 석출 되겠지. 그것도 그리고 증발시켜야 된다, 증발. 이제 가열하면 안 되는 거 알아? 가열하면 설탕이 녹아서 설탕이 녹고 이제 갈색으로 변한다, 갈색. 이제 그래서 탄다, 이제. 그래서 가열하면 안 되고 증발시켜야 설탕이 나온다. 근데 뭐 설탕이 있는 걸 확인하려니까 가열도 가능하겠다, 그지? 가열도 가능, 그지? 갈색 물이 되겠지, 그지? 갈색 설탕. 갈색으로 된거 먹는 게 뭐야? 뽑기, 달구나, 달고나 그런 거지. 그런 부분들 쓰면 되겠네, 그치? 그런 거. 그리고 설탕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려면, 이제. 자,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황설탕을 넣어도 되겠지, 황설탕. 이나 흑설탕. 흑설탕을 넣어서 색은 변한다는 거 확인하면 되겠지, 색. 되게 많다. 그치? 이런 부분들. 설탕, 물 넣으면, 설탕과 물의 알갱이가 서로 섞여서 물의 높이가, 높이가 크게 변하지 않아. 크게 변하지 않아서 괜찮지, 그치? 변하지 않아서 확인할 수가 없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으로 쓰면 되겠다. 지성아, 잘 쓰고 있나? 자, 7번을 보자. 7번. 자, 꽃은 식물의 생식을 담당하는 생식기관인데, 암술대 밑에 붙은 통통한 주머니 속에는 밀씨가 들어있대. 꽃가루받이가 끝나면 시방은 열매가 되고, 밀씨는 수정을 자라 씨가 된다. 식물이 한 곳에만 계속 싹이 튼다면 양분과 공간이 부족하여 어린 식물이 잘 자라날 수 없기 때문에 씨는 멀리 퍼져 싹이 터야 한다. 그지? 자, 바람과 동물의 털에 붙어
부터 씨앗이 멀리 퍼지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을 두 가지씩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바람에 날리는 씨앗, 엉겅퀴, 이제 단풍나무, 소나무, 산마 이런 애들은 바람에 날리는데, 날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 날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씨앗이 날개 모양, 또는 날개 모양이 있는 단풍나무 씨앗. 날개가 있어야 되는 거, 날개 모양의 씨앗이 있어야 되고, 모양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털, 날아다닐 수 있는 기다란 털, 털이 붙어 있다. 날개 모양이다. 이제 그리고 씨가 가볍다. 이제 또 공기주머니가 있는 것도 있어. 공기주머니. 자, 그리고 동물의 몸에 붙어서 퍼지는 씨앗은 뭐야? 이런 애들 다 뭐야? 갈고리 모양, 그지? 갈고리 모양이 있다. 잘 붙으려고, 그지? 또는 뭐가 있어? 끈끈이. 씨 표면에 끈끈이가 있다. 끈적끈적. 그래서 뭐야? 몸에 다 달라붙게 하는 거지. 하려는 거지. 이걸 많이 써도 되고. 자, 그 다음 8번을 한번 봅시다. 8번. 예비 우주인은 우주정거장의 무중력 상태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서 지구에서 다양한 훈련을 받는다. 예비 우주인이 지구에서 훈련받아야 할것 다섯 가지를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뭐 받아야 될것 같아? 중력이 없어서 어떻게 이동해야 돼? 수영하듯이 움직여야 돼. 식물 재배 방법도 익혀야겠지. 그치. 밥 먹기, 음식 먹기, 그래, 똥 싸기. 야, 그리고 쉬 싸기. 원초적인 것들 다할줄 알아야지. 머리 감기에, 그치, 머리 감기. 찍기, 그치? 그래, 잠자기. 기계 다루기. 여기서 쉬는 기계 다루기, 이런 것들. 우주정거장에 가기 전에, 수영하듯 이동하는 방법, 그죠? 이동하는 방법. 아까 막 보드를 타는 것처럼, 밑에 판때기를 대고 막 이동하는 거 같지, 그지? 식물 재배하는 방법은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식물도 재배해서 먹어야 되니까. 또 음식 먹기, 대변 보기, 소변 보기, 머리 감고 잠자고, 기계 다루고, 그지? 그리고 또 하나 해야 될게 뭐야? 우주 보기. 그래, 우주 보기 있지. 또 뭐가 있을까? 우주 보기도 있고. 샤워하기. 그리고 물건 들기. 그리고 물 먹기. 물 어떻게 먹는지 아나? 물 어떻게 먹어? 빨대로 알을 짜서 먹는, 짜서. 짜서 먹어.
면장을 짜서 먹고, 그치? 음식 먹을 때도, 뭐,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지. 그런 것들 활용해서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창의성 문제는 다양하게 써야 되지. 다양하게 쓰는데, 여기 유창성, 다양하게 쓰고, 그리고 독창성은, 다들, 여기서 독창성 있는 답은 뭘까? 독창성이라는 건 다른 친구들이 쉽게 답하지 않는 거. 어우, 독창성 있나? 속삭이? 많이들 할것 같은데. 여기서 제일 독창성 있는 부분은 식물 재배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다. 다른 친구들이 했을까? 이제 다들 음식 먹고 이동하는 거다 했을 텐데 식물 재배 방법을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음식 먹기 똥싸기 쉬싸기. 똥싸기 쉬싸기는 융통성에서 보면 같은 거라고 볼수 있다. 그치? 같은 답안이라고 볼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답을 쓸 때는 다양하게 쓰되 다른 영역의 것들을 써야 돼. 그치? 머리 감기 샤워하기는 같은 거라고 볼수 있지. 그치? 그리고 뭐 음식 먹기, 물 먹기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쓰면 하나의 답이야. 그지? 그래서 다양하게 써야 돼. 이동하는 방법, 식물 재배하는 방법, 대소변 보기, 음식 먹기, 기계 다루기, 우주 보기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쓰고 겹치지 않도록 쓰는 게 좋겠다. 그지? 진짜 태양계 밖으로 나갔을 때 위기 대처 방법. 이제 갑자기 무중력 상태 또는 우주선에 구멍이 나가지고, 그지? 기압이 떨어졌을 때, 그지? 대처 방법 이런 것들, 그지? 연료가 떨어졌을 때, 이런 것들, 그지?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쓰면 좋은 답안이 되겠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안쌤 영재경 연구소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시면 실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